아비다마 삐딱과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날 부산 영도 아미르공원에서 국제무차 수류 그 천도 대법회가 열렸었거든요.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600만 명이 희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왕생 극락을 발원하는 그런 이제 천도제가 천도 대법회가 있었는데 거기 뭐 대사님들도 오시고 또 남방에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티베트 스님들 오셔서 뭐 통역을 좀 하다가 보니까 땡볕에서 그래서 좀 얼굴이 좀 탔습니다. 아비담마 삐딱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면은 모든 그 부파에 테라와다, 뭐, 티베트, 그 다음에 이제 마헤나, 모든 그 이제 승가가 다 지금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etymology and overview, 어원 및 개요. 뜻이요, 뜻. 아비담마에 대한 뜻. 아비라고 하는 건 뭐냐? 아비. 아비 뜻. 아비 뜻은, 아비 means higher. And, 담마 here refers to the teaching of the Buddha. 너즈 아비달마 constitutes the higher teaching of the Buddha. According to the truth doctrine, the Buddha adapted his teaching according to the level of education, intellectual capacity, and level of spiritual development of those whom he came into contact with. The bulk of what the Buddha taught was aimed toward a class of human beings. He referred to it as Buddha Jana. These were essentially ordinary people engaged in worldly pursuits. 그러니까 아비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higher를 의미하고 여기서 이제 담마는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아비담마라고 하는 건 부다의 더 높은 가르침이란 뜻이죠. 말하자면 그냥 경이나 율보다도 이것을 좀 더 의미 부여를 하면서 좀 고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하자면 아주 그 격상을 시켜서 이해시키는 그런 더 높은 가르침이다. 그리고 두 가지 진리. 교리에 따르면은 여기 이제 두 가지라는 건 진제 속제를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은 교육 수준, 지적 능력 및 접촉한 사람들의 영적 발달 수준에 따라 자신의 가르침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설법이란 말이 대기설법. 상대의 능력과 그 영적 수준에 따라서 법문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요. 대기. 대 중생들의 대기 그 기틀에 따라서 설법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생한테 대학원생의 내용을 갖다가 강의한다든지 또 대학원생한테 유치원 정도 수준의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부다가 가르친 것의 대부분은 뿌뚜짜나, 뿌뚜짜나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에서 이제 어떤 그 계층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을 그 얘기하는 건데 어떤 뭐 고차원의 무슨 그 배달을 뭐 연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우리 같으면 대중들 그냥 일반 시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설법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뭐 어떻게 고차원적인 뭐 아주 뭐 무슨 뭐 힌두의 어떤 뭐 구루라든지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보통의 죄송합니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더 나와 있는데 이제라고 하는 것은 속제, 세속제와 또 승의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진제라는 것은 파라마타는 승의제 또는 제1의제라고 하며 속제는 이제 세속제 또는 세제라고도 이제 한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승의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하자면 고차원적인 어떤 그 진리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세속제라는 건 일반 세상의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 이걸 얘기하는 거고 In the words of the Buddhist scholar Narada Mahatera, the Dharma embodied in the Sutta Pitaka is the conventional teaching, and the Abhidharma is the ultimate teaching. 그러니까 불교 학자 나라다 마테라 여기 불교 이제 학자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학승이에요. 유명한 학승. 스리랑카 출신의 유명한 분입니다. 저도 이제 외국 유학 갔을 때 그때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이 나라다 마하테라를 제가 직접 친견했어요. 예. 그 저기 그 스리랑카 콜롬보에 계시는데 밤발라비띠아 와지라라마라고 거기 제가 가서 한 3개월 거기서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는 참 친견했어요. 이분은 대학승입니다. 대학승. 아주 유명하신 분.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경장에 구현된 법은 전통적 가르침이며 그러니까 경장에 나타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하라 데사나다. 계속 그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부터 이렇게 쭉 해온 그런 전통적 가르침이고 또 아비담마는 궁극적인 가르침이다. 궁극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담마의 오리진, 기원을 얘기하는 Tradition holds that the Buddha taught out the Abhidharma immediately. After his enlightenment, then taught it to the gods some years later. Later, the Buddha repeated it to Sariputta. Sariputta. Who then transmitted it to his disciples. This tradition is evident in the Variyara, a lay text from the Vinaya Pitaka, which mentions in a concluding verse of praise to the Buddha that this best of creatures, the lion, taught the three Pitakas. 그러니까 전승에 따르면은 부처님은 깨달음 직후에 아비담마를 생각하고 몇 년 후에 신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천신들에게. 후에 이제 부다는 그것을 그 제자 있죠? 상수제자, 사리부다에게 되풀이하여 제자들에게 이제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 당시나 그 후에 바로 제일 결집 때는 아비담마란 것이 별도로 뭐, 편집이 안 됐지만은 그 경장 율장 속에 다 이제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전통은 비나야 비타카의 후기 텍스트인 파리와라에서 분명하며, 그러니까 율장 중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아비담마의 어떤 그런 철학 심리학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자가 세 개의 비타카를 가르쳤다고 이제 부처님에 대한 참미의 결론에 구전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Modern Western scholarship, however, generally dated the origin of the Abhidhamma Pitaka to some time around the 3rd century BCE, 100 to 200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Buddha. Therefore, the seven Abhidhamma works are generally claimed by scholars not to represent the words of the Buddha himself. But those of disciples and scholars, Abhidharma literature likely originated as elabor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suttas, but later developed in independent doctrin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 이제 서구 학자들은 불교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비담마 삐딱가의 기원을 그러니까 논장이 이제 성립된 것을 부처님 사후
부다스 디마이즈, 열반 이후에 100년이나 200년 사이인 기원전 3세기경으로 이제 추정한다 이 말이야. 이게 성립된 게. 아까 기원 25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세기지. 그러므로 7개 아비담마 작품은 아비담마 칠론이라고 그래, 칠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부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과 학자들의 말씀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경과 유래에서 제자들과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아, 이렇게 이제 재구성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비다마 문학은 경전의 정교와 해석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나중에 독립적인 교리를 발전시켰다. 이제 독립적으로 또 계속 이제 진화했다는 얘기고. The earliest text of Pali Canon have no mention of the text of the Abhidhamma Pitaka. The Abhidhamma is also not mentioned in some reports of the first Buddhist council, which do mention the existence of the text of the Vinaya and either the five Nikayas or the four Agamas. Other accounts do include the Abhidhamma. 그러니까 Pali Canon, Pali Canon이란 거는 이 캐논이라는 건 경전이란 뜻이, 경전. 이제 기독교 그 용어에서 온 건데, 캐논. 뭐 성경이라든지, 그런 모든 뭐 주석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률론, 삼장, 뭐 위수띠, 막가 이런 것을 다 빨리 캐논이라고 합니다. 빨리 경전. 초기 문헌에는 아비담마 삐딱가의 텍스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논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겁니다. 경장이나 율장에서 아비담마는 비나야와 5개의 니까야 또는 4개의 아가마, 그러니까 상자부에서는 이제 아함경을 5개로 보지 않습니까? 디가 니까야, 뭐 마찌마 니까야, 상유따 니까야, 안구따라 니까야 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뭐 장아함경, 중아함경 그러죠? 증이라함경, 하나 텍스트의 존재를 언급하는 최초의 결집회의 일부 보고서에서도, 그러니까 이 결집, 부처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 칠역굴에서 이제 결집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것은 아비담마라고 뭐 별도로 언급된 건 없다. 그러나 이제 다른 설명에는 아비담마가 이제 포함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Rupert Getin, however, suggests that important element of Abhidharma methodology probably go back to Buddha's lifetime. A.K. Wada and Peter Harvey both suggest early date for the metrics on which most of Abhidharma books are based. These metrica or metrics were taxonomic list that have been identified as likely prequels to fully developed Abhidhamma literature. 그러니까 서양의 이제 뭐 일부 학자들은 견해를 좀 이제 달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루페르트 게티는 아비담마 방법론의 중요한 요소가 아마도 부처님 생애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 제안. 서제스트 했다 이거죠. 확실하게 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서제스트 했다. 혹시라도 부처님 당시에부터 이거 아비담마에 대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고, 또 AK 와드라고 하는 하고 피터 하비는 대부분 아비담마 책의 기반이 되는 마트리카스 초기 이제 날짜를 이제 제안했어요. 이 논모 또는 논모들은 완전히 발전된 아비담마 문헌을 가능한 선구자로 이제 확인된 불리학적 목록이었습니다. 논문은 10개씩 정리한 율장을 주제 요약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아비담마가 성립된 그 기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건 좀 뭐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억이 될 게 아비담마란 것은 뭔가. 빨리어로는 아비담마라고 그러고 산스크리트는 아비다르마, 또 중국에서는 아비달마, 이제 그 일명 구사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논장을 경률론 3장이 있죠. 스리피타카, 띠피타카. 산스크리트어로는 뜨리피타카라고 그러고 빨리어로는 띠피타카라고 그러고 3장 경률론.
이러한 불교의 대장경을 서양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제 설명하고 포교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 아비담마를 좀 한번 읽어봐라. 아주 뭐 불교를 갖다가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웨스터너가 있다 그러면은 아비담마라는 게 있다. 아비담마. 그걸 한번 영어로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포교사나 뭐 우리 그 외국 스피킹, 잉글리시 스피킹 피플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건이 대충 개요, 뭐 아웃라인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랄지 이런 흐름을 좀 알아야 그 소개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다마 피타카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